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지난주 1부에 이어서 2부 살까 말까로 돌아왔는데요. 아이팔레트 신상 6종 스피드 리뷰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한국 선크림 SPF 조작 사태에 대해 요약 정리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빠르게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살까 말까 2부의 첫 번째 리뷰 제품은요, 바로 에스쁘아의 리얼 아이 팔레트. 새로 추가된 색상인 모브미와 애프리콘미입니다. 저는 공홈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했고 정가는 32,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에스쁘아의 리얼 아이 팔레트는 처음 출시되었을 때부터 다양한 텍스처와 데일리에 적합한 컬러 조합으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모브미와 애프리콘미는 그동안 요청이 너무나 많았던 뮤트, 라이트톤, 소프트톤에 어울리는 컬러들을 조합하여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우선 모브미는 라일락 컬러를 메인으로 하여 흰기가 많이 도는 베이스 컬러들로 시작되는데요. 자두빛, 연보랏빛 글리터들이 추가되면서 한결 화려한 느낌을 주고, 음영 섀도우들이 어둡게 출시되어 자칫 밋밋해 보일 수 있는 룩에 대비를 확실하게 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원래 봄 웜톤이기 때문에 뮤트 컬러를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퍼플이나 라일락 계열의 룩을 완성할 때는 아주 화사하게 어울리는 팔레트였습니다. 두 번째로 추가된 애프리콘 미도 살펴볼까요? 역시 화이트톤이 첨가된 살구빛 컬러를 시작으로 크리미한 베이지, 샴페인 컬러들이 첨가되어 부드럽지만 데일리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컬러들로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골드피치빛 글리터가 제 취향을 탕탕 저격했는데요. 대신 모브미에 비해 음영 섀도우들이 밝게 출시되어 입체적인 음영을 주고 싶은 분들께는 살짝 아쉬울 수 있다는 점, 두 가지 팔레트 모두 가루날림이 거의 없어 쓱쓱 발라주어 쉽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색상 중 저의 마음을 차지한 것은 단연 애프리콘미였는데요. 왠지 봄나들이를 갈 것만 같은 기분, 가슴이 두근두근. 이번 에스쁘아의 추가된 리얼 아이 팔레트 사세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여러분이 댓글로 많이 요청주셨던 제품이죠. 에뛰드의 밀키 뉴이어 컬렉션 팔레트입니다.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밀키 뉴이어 각각 25,000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블루베리 우유로 출시되었습니다. 팔레트는 각각 매트, 쉬머, 글리터를 합쳐 9구로 출시되었는데요. 글리터와 쉬머 개수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딸기 우유와 바나나 우유는 각각 3개의 글리터와 1개의 쉬머가 들어가 있고, 블루베리 우유는 2개의 글리터와 2개의 쉬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블루베리 우유를 순서대로 발색해봤는데요. 우선 딸기 우유, 라이트톤에게 잘 어울리는 핑크빛 팔레트로 전체적으로 화이트가 많이 깔려있습니다. 발색이 연하다 라고 느껴질 수 있고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매트 섀도우가 잘 뭉친다는 점, 그리고 글리터 입자가 쉽게 흩어지기 때문에 밀착력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발색도 연하고 레이어가 얇게 깔리다 보니 한 듯 안 한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화이트나 연한 색의 옷과 매칭하면 피부가 화사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바나나 우유로 넘어가 볼까요? 바나나 우유는 옐로우 톤이 많이 들어간 베이지, 크림, 브라운 계열의 팔레트입니다. 섀도우 이름이 정말 가관입니다. 말린 바나나, 골든 바나나, 50일 된 바나나. 담당자님 정말 바나나 덕후신가 봐요. 개판이 아니고 바나나판이야. 생각보다 누르딩딩하지 않고 데일리로 잘 어울리는 바나나 룩이 완성되었습니다. 웜톤이라면 아주 잘 어울리는 컬러들이 많아 그냥 막 대충 발라도 평탄을 치는 웜톤 팔레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팔레트는 블루베리 우유인데요. 블루베리 우유를 실제로 많이들 드시나요? 저는 블루베리 우유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섀도우 이름을 보면 이분도 블루베리 성덕인 것 같습니다. 땡큐베리, 베리 밀크티, 베리 굿. 앞서 소개한 에스쁘아의 모브미와 살짝 비슷한 라일락 느낌이면서 좀 더 채도 있는 브라운이 가미된 팔레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한테는 너무 소녀소녀한 느낌이라 살짝 항마력이 딸리려고 했지만 어쨌든 리뷰는 해야 하니까 예쁜 척을 해봅니다. 당분간 보라색 근처는 아예 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1인. 항상 에뛰드 팔레트는 색감은 예쁜데 제형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저가 브랜드다 보니 기대치를 낮출 수밖에 없지만 25,000원이면 그렇게 저렴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물가가 오른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나나 우유가 마음에 들었지만 사세를 드리기에는 제형이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에뛰드의 밀키 뉴이어 팔레트는 글쎄를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1월의 신상 팔레트는요, 이니스프리의 동백 팔레트입니다. 품절 걸렸다가 풀렸다가 난리도 아닌 컬렉션이죠. 제주 컬러피커 동백 컬렉션의 아이 팔레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가격은 26,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니스프리가 이 컬렉션이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을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극소량만 수량이 들어와서 제가 서울에 10군데 정도 전화를 했는데 컬렉션을 다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재입고가 추가로 되었을 텐데요. 이번 이니스프리 동백 아이 팔레트는 제주도의 동백꽃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에 여행을 못 가다 보니 제주도라는 말 하나에도 사람들이 두근두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접 섀도우를 눈에 발라보니 가루날림도 거의 없고 붉은 계열의 섀도우가 튀면서도 다른 색들과 조화를 잘 보여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머나 글리터들도 날림 없이 착 붙는 밀착감을 갖고 있어 사용감 자체가 굉장히 우수한 제품입니다. 전체적으로 채도가 있으면서 입체적인 아이 메이크업을 보여주는 팔레트였습니다. 흰기가 거의 없는 팔레트이기 때문에 노란 톤이 많은 피부, 태닝된 피부에도 잘 받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가을 웜톤이라면 아주아주 잘 쓰실 수 있는 제품이라 사세! 하지만 톤이나 채도 자체가 진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습니다. 데일리 팔레트를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글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마지막 순서는 약 한 달 전부터 전 세계 뷰티 업계와 언론을 들썩이게 했던 사건, 한국 선크림 SPF 조작 사태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선크림에 적혀져 있는 SPF 50, 사실은 SPF 20도 안 된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이 사건의 발단은 해외에서 더 잘 알려져 있는 K뷰티 브랜드 중 하나인 퓨리토 선크림에서 시작됩니다. 퓨리토의 센텔라 그린 선크림이 폴란드와 독일, 각각 독립적인 연구소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두 기관 모두 약 SPF 19라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기 때문이죠. 이 제품에는 SPF 50 플러스라고 적혀있지만 실제 수치는 달랐던 것입니다. 인씨 디코더라는 화장품 데이터 분석 기업 창업자인 주딧 락츠의 발언에 의하면 자외선 차단 제품에 들어가는 차단 필터 성분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해당 제품에 들어간 필터는 단 두 개뿐이고 더욱이 너무 소량이라 SPF 50 플러스라는 기준을 맞추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건이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최근 두 개의 한국 브랜드 선크림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소개한 퓨리터와 클레어스 제품인데요. 두 브랜드 모두 한국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품을 제작했다고 밝혔지만 현재 새로운 테스트 결과를 위해 기존에 문제가 되는 선크림 제품들의 판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두 브랜드만 문제일까요? 현재 유튜브에서는 해외 뷰티 전문가와 인플루언서들이 한국 브랜드 선크림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토로하는 영상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선크림을 계속 믿어도 되냐? 써도 되겠냐는 의심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Can we trust Korean sunscreens? 한국에도 이 소식이 최근 한 전문가 유튜브에 의해 알려지면서 더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한국 언론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 뉴스라는 점이 놀라운데요. 이 사건에 더 주목해야 할 이유는 브랜드의 사과와 환불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거나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중 얼마나 조작된 제품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제품이 나오기 전에 이 SPF 50은 어떻게 조작되어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한국에는 굉장히 많은 연구소와 검측기관이 있는데 그들 중 일부가 조작된 측정 결과를 내보냈고 그것이 식약처를 통해 아무 문제 없이 판매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K-뷰티 종주국인 한국 시장에서 먼저 자정작용을 빠르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만큼 더욱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 화장품을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저의 역할 중 하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슬프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대응책이 나오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뷰티 소비에 도움이 되는 뉴스였길 바랍니다. 살까 말까 시리즈는 앞으로도 매달 핫한 소식들과 중요한 정보들을 가져올 예정입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안녕!